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 500년 동안 가장 대규모의 농민봉기,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봉준은요, 몰락한 양반 지식인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전창력이 관아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죽었죠. 이 사건 이후에, 아버지 죽음 이후에 전봉준은 사회 변혁에 대해서 꿈꿨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35세에 전봉준은 동학에 입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는요, 인내천 사상이라고 하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간 존중, 인간 평등을 이렇게 내용으로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당시에 서양인들의 종교, 이 천주교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이제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의 종교, 바로 동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전봉준은 나중에 전라도 고부 지역의 동학 책임자인 접주에 임명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당시에 이 고부는요, 대표적인 호남의 곡창지대인데, 당시 이제 고부 군수가 누구냐? 조병갑이죠. 이 조병갑은요, 이 풍량조씨 가문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 가문이었던 풍량조씨 가문의 가문 사람인데, 뭐 당시 이제 조선 말에 흔하디 흔한 그 악질 탐관오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자기네 아버지 송독비 세운다고 이 군수가 군민들에게 뭐 따로 뭐 세금을 걷고, 그다음에 이제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를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따로 무슨 뭐 물세를 따로 받고. 자, 온갖 어떤 비리, 횡포, 뭐 이런 탐관오리의 대명사가 바로 이 조병갑이었습니다. 전봉준 등은 여러 차례 자, 이것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제 진정을 넣기도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사발통문이라고 해요. 사발을 엎어놓고 거기다 이제 동그랗게 이제 이름을 쓰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발각되더라도 주동자가 누군지 알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걸 이제 사발통문이라고 하는데, 20여 명이 사발통문을 돌려서 이제 밀란을 계획하게 됩니다. 1894년 1월 달에 마침내 전봉준 등 1천여 명이 이 탐관오리 조병갑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제 고부관으로 습격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유명한 고부밀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고부밀란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이 사태 처리를 위해서 이제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을 고부 지역에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이용태가 공정하게 사건 처리를 해줬으면 잘 마무리가 됐겠죠. 근데 이제 이 안핵사 이용태가 주로 동학 교도들이나 또는 뭡니까 이그 농민들만 이제 처벌을 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전봉준 등은 3월 달에 뭡니까? 거대한 농민봉기를 계획하게 됩니다. 자, 마침내 3월 달에 곧 백산에서 8천여 명의 농민군이 자, 뭡니까? 농민봉기의 깃발을 올리게 됩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조선 500년 동안 가장 대규모의 농민봉기인 이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삽시간에 농민군이 관군을 격파하고 한달 만에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전주성은 한양, 평양, 개성 다음에 조선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게 뭐 전주성을 점령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우리 조선 정부는 청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청군이 개입하자 일본군도 개입하고, 사태가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전봉준 등의 농민군 지도부는 전주화약이라고 해서 정부와 화해하고 스스로 해산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이 우리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유명한 청일전쟁입니다. 이 청일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은 일본이 우리 조선을 잡아먹으려고 하자. 자, 농민군 전봉준 등의 농민군 지도부는 9월 달에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2차 농민 봉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농민군은 서울로 이제 북상을 하다가
공주에서, 공주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당시에 관군,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군을 도왔던 일본군, 이들과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우금치 전투에서 아무래도 뭐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 뭐 일본군 당시에 뭡니까? 이게 무기가 아주 우수하죠. 농민군이라고 해봐야 어떻습니까? 죽창,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은 크게 패하게 되고 결국 이걸로 뭡니까? 이제 이 농민운동, 농민봉기는 흐지부지 되죠. 그로부터 얼마 뒤에 전봉준은 부하의 밀고로 체포가 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전봉준은 어떤 세상을 꿈꿨을까요? 사실 조선 뭡니까? 낡은 어떤 조선을 개혁하려고 한 거죠. 인간이 평등한 어떤 세상, 인간이 존중받는 세상,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당시에 양반이나 탐관오리가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꿈꿨던 거죠. 자, 이 전봉준은 비록 전봉준이 꿈꿨던 이런 세상은 사실 당대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나중에 갑오개혁이라든가 많은 어떤 조선의 근대적 개혁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의 개혁을 꿈꿨던 조선 500년 동안 가장 대규모의 농민봉기,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핵심적 지도자 전봉준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